오늘의 요리, 고구마 밥과 연두부 문어초회를 다시 살펴볼까요? 고구마 밥은 먼저 고구마는 껍질째 먹기 좋게 썰고 채 썬 불린 표고버섯은 간장, 들기름을 넣어 밑간해주세요. 솥에 30분 불린 쌀, 고구마, 채 썬 당근, 밑간한 표고버섯, 표고버섯 우린 물, 물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 뚜껑을 닫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완두콩, 먹기 좋게 썬 새송이버섯을 넣어 뜸을 들여주세요. 간장, 다진 홍고추, 풋고추, 통깨,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양념장을 담아 곁들이면 고구마밥 완성! 연두부 문어초회는 우선 삶은 문어는 끓는 물에 넣어 데친 뒤 얇게 어슷 썰어줍니다. 데친 문어에 간장, 가다랑어포 우린 물, 맛술, 설탕을 섞어 붓고 10분 정도 재워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꽈리고추, 당근을 데친 뒤 찬물에 담가주세요. 당근은 모양틀로 찍어낸 뒤 얇게 썰고 꽈리고추는 어슷 썰어줍니다. 간장, 식초, 레몬즙, 다진 양파, 깨소금, 메이플 시럽을 넣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그릇에 한입 크기로 썬 연두부를 담고 치커리, 당근, 문어, 꽈리고추를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스를 뿌리면 연두부 문어초회 완성! 오늘의 요리, 고구마밥과 연두부 문어초회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잠시 후 맛도 건강도 가득한 윤현찬 셰프의 명품 레시피가 윤현찬의 추천 레시피에서 방송됩니다. 자, 선생님. 네. 연두부 문어초회부터 먹어볼게요. 네네. 밑에 소스까지 네. 같이 떠서. 뭐? 떠서. 먹어볼게요. 떠. 먹어볼게요. 네. 아, 또 맛있지? 자. 선생님, 소스 너무 맛있어요. 네, 상큼한 소스에 부드러운 연두부랑 예. 또 문어 씹히는 거랑 예? 네. 아, 지금 씹히는 게 꽈리고추죠? 네. 야. 매콤한 꽈리고추도 씹히고 당근도 아삭아삭하고. 맞아요. 네. 당근 너무 아삭하지도 않고 네. 한번 삶아내도 그런지 약간 은은하게 부드럽게. 은근하게 네. 꽈리고추 효과, 꽈리고추가 네. 자기 역할을 톡톡하게 하네요. 네. 보통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인데요. 네? 되게 근사한 요리같이 변신해서요. 맞아요. 이 요리 매력은 이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도 멋진 요리가 완성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소스 요리 같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정말 영양 가득할 것 같은 네. 고구마 밥 먹어볼게요. 자, 고구마가 선생님 있잖아요. 은은하게 달면서. 네. 간장 소스랑 또 잘 어울려요. 네. 그, 수요일쯤 되면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을 때. 네? 그 영양 가득한 솥밥 만들어서 저녁에 먹으면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예. 소리도 되고, 그러면서 상큼한 문어초에 같이 곁들여주면 진짜 저녁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밤고구마에도 불구하고. 네. 이 밥을 하면서. 네. 촉촉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으스러지지 않고 네. 그래도 약간 부드러워 포슬포슬한 맛은 살아있고 네. 그리고 버섯이 씻는 식감이 또 좋네요. 네. 자, 이렇게 수요일 아침에 맛있는 요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찍 힘낼게요. 네, 힘내세요. 자, 방귀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담백한 코다리와 아삭한 물을 감칠맛 나게 졸였다. 밥도둑의 새로운 강자 코다리찜과 노릇하게 구운 가래떡과 영양만점 버섯을 상큼하게 즐기는 가래떡 버섯 샐러드. 절대 놓치지 마세요.